첫 번째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박스하고 또 에디폴이라는 걸 저희가 맥스 할 때, 물체를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에디폴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셀렉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 그리드 얘가 평면인데요. 0,0 평면인데 이 그리드 면에 박스의 아랫면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 있죠.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마우스를 놓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박스의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 쉽죠? 저도 이런 쉬운 거 좋아하는데요. F4번 키를 누르시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선들을 볼수 있습니다. F4번 키. F3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입혀진 상태를 색상이 입혀지지 않은 투명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F3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입혀진 상태, 스무스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쉐이딩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볼수 있어요. 박스의 옵션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박스를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값을 입력해서 제가 5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50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50을 다시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면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는 100으로 고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값이 입력됩니다. 각 방향쪽, 위에 있는 50, 50, 100이 있는데 하이트 방향 쪽으로, 각 방향 쪽으로,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세그라고 되어 있는 이 값, 1로 되어 있는데, 값을 늘리면 해당하는 방향 쪽에 이렇게 선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거죠. 3이 들어가면 세 개로 분리를 하는 거고, 4를 하게 되면 네 개로 분리가 됩니다. 높이 방향 쪽으로도 제가 4개를 분리하고 싶으면 4를 입력하면 4개로 이렇게 4칸으로 분리가 되죠. 이렇게 구분을, 선을 추가하거나 구분을 지을 때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 만들 때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추가를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에디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은 에디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물체들은 어떤 물체를 만들든 간에 자동으로 매핑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색상을 입힐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나무 재질을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그 나무 재질을 딱 입혔더니, 나무 재질이 안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3D Max는 기본적으로 기본 물체들은 다 그런 나무 재질을 입혔을 때, 나무 재질이 잘 나타나게끔 매핑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진 같은 걸 입혔을 때잘 나타나게 하는 게 매핑 좌표입니다. 한번 해보죠. 인터넷을 켜고요.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조이시드라고 쳐서 이미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다운받거나 해서 여기다가 입혀주면 됩니다.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이미지가 크게 보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세이브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정에 박스에 저장했습니다. 다시 끄고 조금 전에 받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박스에 넣게 되면 박스에는 사진이 보이게 되죠. 얘는 박스가 자동으로 매핑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잘 보이죠?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핑 좌표를 갖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사진을 입혔을 때잘 보이지만 높이가 높을수록 얘는 길어져 보이고 얘는 찌그러져 보이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 있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박스가 지워지게 됩니다. 박스 만드는 거참 쉽죠? 박스를 만들 때 지금은 박스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그런데 큐브라는 걸 하게 되면 정육면체를 만들게 됩니다. 마우스를 그냥 드래그만 하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만들어져요. 드래그만 하면. 그게 큐브입니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브를 만들어서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박스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서 박스를 얼마나 많이 쓰냐면 작업에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예, 어떤 물체를 만들 때 30%는 박스를 쓸수 있습니다. 더 많이 쓰면 50%를 쓸 수도 있죠. 예, 그 정도로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뷰포트에 이렇게 박스 주변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보여요. 테두리. 이걸 3D Max에서는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바운딩 박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가 제가 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굴을 만들었는데도 사각형 형태로 물체 크기에 해당하는 이 바운딩 박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크기나 위치, 뭐 이런 영역을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이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딜리트. 물체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굉장히 작업할 때 불편해요, 얘가. 그래서 키보드에 J키를 눌러주면 J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깨끗한 박스를 볼수 있죠. 스피어를 만들었을 때도 역시 안 보이죠. 네, 위에는 보이죠. 이 뷰포트에서만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뷰포트.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놓으면 더 좋다는 거죠.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이번에 에디 폴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박스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를 컨버팅을 하게 되면 박스가 가지고 있던 기본 형태, 뭐 높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이 길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바로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면서 에디테이블 폴리라고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기본 물체가 가지고 있던 아래쪽에 있는 조종 옵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디테이블 폴리만 있는 거죠. 제가 Ctrl Z를 해서 언두를 하고 이 박스에다가 모디파이 패널에서 에디 폴리를 얹어 보겠습니다. 에디 폴리는 밑에 박스 물체가 있으면서 위에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에디 폴리하고 에디테이블 폴리의 차이점은 일단은 그런 겁니다. 원래 박스를 수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에디 폴리고 수정할 수 없어. 그러면 에디테이블 폴리입니다. 그리고 에디 폴리에는 애니메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3D Max는 원래 애니메이션 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애니메이션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에는 없습니다. 모델링만 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에디폴리가 있습니다. 에디폴리. 에디폴리에 보면 셀렉션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박스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 선,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는 이제 열려있는 테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그 물체 안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된 어떤 형태,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죠.
키보드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을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2번을 눌렀다가 2번을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얘가. 버텍스를 선택하려면 키보드의 1번 키 누르시면 버텍스가 선택됩니다. 버텍스를 선택하면 박스에 이렇게 점들이 보이게 돼요. 아, 저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것 같죠? 예, 점을 선택하면 점이 선택이 됩니다. 얘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명령이 이맨 위에 보면 메인 툴바라고 하는 부분에 Move, Rotate, Scale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명령들인 겁니다. 이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떤 물체이거나 선택된 부분이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을 하나 선택했으면 점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Move를 선택하시면 화살표가 모든 방향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도 화살표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거를 축이라고 하는데, 축. 기즈모라고도 합니다. 축 기즈모.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에 마우스가 가면 그 화살표만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Z축에 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방향 쪽으로만 선택한 점이 움직이게 됩니다. Y축 방향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작업을 저희가 3D Max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쓰냐면 90% 이상을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버텍스를 움직이는 작업이죠.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이렇게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정말 많이 합니다. 한달 배운 분들이 하고 있는 점 당기는 거를 20년 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당깁니다. 네, 이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당기면 나도 당겨야 되는 거죠.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점을 이렇게 당길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이런 기즈모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하고요. 변형을 위한 이 기즈모. 그래서 지금은 무브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기역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기역자로 가게 되면 Z축하고 X축, 여기 기역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평면, Z, X 평면상으로 이 물체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평면을 선택할 때 이렇게 평면을 선택할 때 기역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각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있다는 거고, 엣지라는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서리, 이런 모서리. 앞으로 여러분은 엣지를 90% 이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서.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엣지.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클릭해서 할수 있고, 역시 축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 방향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달 배웠던, 하루 배웠던, 20년 하던, 10년 하던 상관없이 똑같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엣지. 그 다음에 보더는 면이 없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폴리곤으로 윗면을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우면 여기 구멍이 뚫렸잖아요. 네, 구멍 뚫린 부분을 보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뚫렸을 때만. 보더하고 엣지는 지금 엣지이기도 하고 보더이기도 하잖아요. 보더는 이렇게 둘레가 선택되지만 엣지가 4개가 선택된 거죠. 보드하고 엣지는 굉장히 친해서 엣지를 그냥 클릭만 해주면 보드에서 선택된 엣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폴리곤. 폴리곤은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곤이라고 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옆에 실린더를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실린더는 18개의 면으로 윗면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기본 값으로. 제가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으로 윗면을 선택하면 이 윗면 18개로 되어 있는 면이 한 번에 선택됩니다. 지울 수도 있죠. 폴리곤은 사각면이 아니에요. 네, 이런 사각면이 아니라 엣지로 나눠져 있는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선택해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게 폴리곤입니다. 그런 거고요. 엘리먼트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먼트는 이런 겁니다. 박스는 하나의 물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물체.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옆에 주전자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전자는 여기 보면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 손잡이도 여기 박혀 있고, 여기 주둥이 부분도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손잡이, 주둥이, 뚜껑, 이렇게 몸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한 물체예요. 얘한테 에디테이블 폴리를 이렇게 컨버팅을 하고 엘리먼트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한 물체를 이루는 각 떨어져 있는 구성 요소, 얘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죠. 얘가 엘리먼트입니다. 박스를 엘리먼트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선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먼트로 선택했을 때 하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엣지를 쭉 둘레 엣지를 선택하고, 자, 지금은 컨트롤 키로 하나씩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초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좀더 배우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루프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엣지를 선택할 때는 말이야. 하나씩 클릭하지 말고 이 루프라는 걸 선택해봐. 그러면 이 선에 연결되고 있는 모든 엣지가 한 번에 선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선택하고 스플릿을 하게 되면 스플릿. 이 스플릿이라는 건 여기를 딱 선택된 거를 쪼개버리는 역할을 해요. 쪼갠다는 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엣지들이 두 개씩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엘리먼트라는 게 이렇게 돼서 박스를 쪼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박스도 엘리먼트로 분리할 수 있지만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박스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고, 에디폴리의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릴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요, 박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게시판에. 박스가 있습니다. 정말 박스죠. 얘를 만들겠다 생각하게 되면, 이 박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박스에서 큐브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면 시그머스는 없어야겠죠? 젖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하나 만들었죠? 모델링이 참 쉽죠? 이 박스는 그냥 만드는 거죠. 좀더 크게 보이게 할까요? 이 박스는 그냥 드래그했더니 만들어진 거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네, 박스 하나 만들었네. 벌써 모델링 하나 끝났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좀긴 박스가 있어요. 여기 와인 박스 같은 건데요. 젖박스는 박스 모드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만들고 높이를 좀 길게 했더니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네, 모델링이 이렇게 쉬울 수가. 똑같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갔더니 얘도 구멍이 뚫려 있지만 계단을 보니까 박스가 여러 개 겹쳐놓으면 계단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보죠.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올립니다.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죠. 또 하나. 또 만들어도 되고 또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3D Max에서 여러분이 평생 써야 될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Shift를 이용해서 Transform, Move, Rotate, Scale을 하게 되면 복사가 된다는 점. 그래서 Shift 누르고 Z축으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사가 되죠.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OK 하시고 아까 설명을 들었더니 얘를 XY축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했다. 그죠? 평면상에 움직이려면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또 Z축으로 하나 복사하고 Z축으로 하나 복사하고 그냥 누르라고 했고 XY축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계단은 금방 만들겠죠? 저희는 여기만 볼 거기 때문에 계단도 별거 아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계단도 금방 만들 수 있어. 자신감이 막 붙죠? 쭉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이건 옆에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들이 여러 개 쌓여 있어요. 얘도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박스를 여러 개 쌓고 옆으로만 계단 만드는 건 너무 비슷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스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얘를 복사할 건데, 저희는 여기서 얘를 복사할 때, 스냅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아랫면을 이 윗면에 정확하게 붙이고 싶은 거죠. 스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 아랫부분, 여기 아래 모서리, 위에 모서리,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위에 보면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맥스를 처음 실행한 다음에 스냅이라는 걸 쓰게 될 때, 이 스냅을 켜라, 그리고 써라. 그렇게 되지만, 켜라, 써라가 아니라 켜라, 그 다음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난 어디를 잡을 건가?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클릭하시면 스냅의 어떤 부분을, 물체의 어떤 부분을 스냅으로 딱 정확하게 잡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텍스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버텍스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가다가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추가해도 최종에는 미드 포인트밖에 추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텍스만 선택합니다. 오케이 하고 스냅이 켜져 있죠?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점들이 딱 마우스에 가서 딱 걸립니다. 자동으로 걸려요. 이게 스냅입니다. 아랫부분을 이 위에 딱 맞추고 싶어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얘를 Z축으로 움직일 거예요. Z축을 딱 클릭했더니 한번 클릭하고 났더니 Z축이 계속 선택이 되어 있어요. 3D Max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켰기 때문에. Z를 클릭하고, 아니면 X를 한번 클릭하면 X축이 계속 선택되어 있어요. Z를 한번 선택해 놓고, 여기 모서리 아래쪽 있죠. 화살표가 생겼을 때, 아래쪽을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위쪽에 놓으니까 딱 맞죠?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럼 이렇게 Copy라는 툴이 뜨는데, 몇 개를 카피할 건지 물어보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만 카피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된 거죠. 얘를 다시 한번 카피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로 3개가 더 필요해요. 3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개수를 넣고 OK 하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움직이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스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냅을 꺼줍니다. 스냅은 SNAPS로 되는데요. 그 앞자가 S로 시작하기 때문에 키보드에 S를 누르면 스냅이 꺼집니다. S를 다시 누르면 스냅이 켜집니다. S를 눌러서 끄고 X축 방향으로 살짝 사진을 보면서 이동만 시켜놓으면 여기 박스 형태가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된 겁니다. 참 쉽죠? 박스 모델링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고요.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박스가 좀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쉬워요. 쉬운 박스죠. 이 다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테이블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박스를 몇개 섞을 거냐. 그냥 스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지금은 이제 박스를 위로 올렸어요. 제가 만들고, 위로 올리고, 위쪽으로 두께가 생깁니다. 또 하나 만들어서, 다리 부분을 만들어서 아래로 내립니다. 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똑같이 하는 거죠. XY, 길이하고 넓이를. 그래서 높이만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됩니다. 탑에서 보고 적당히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면서 Y축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Shift 드래그. 아, 딱 정확하죠? 오케이, 그냥 누르라고 했으니까. 프론트 두 개의 다리를 다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정확하네요. 제 눈을 믿으니까요. 카피하면 예,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방법이고, 박스는 다 똑같습니다. 예, 구멍이 뚫려 있다. 이것만 틀린 것뿐인데, 사실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박스가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다. 밑에는 안 보이니까. 네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요. 박스 하나를 프론트 뷰에서 만들 겁니다. 이런 박스죠. 얘를 하나 복사합니다. Shift 드래그. 아, 복사가 됐어요. 카피 그냥 OK 하고. 얘두 개를 로테이트 시킬 겁니다. 로테이트. Shift 로테이트를 하면 복사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사가 돼요. 적당히 보면 90도 정도 돌아간 것 같아. OK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볼수 있는 부분이 여기 아랫부분인데요. 아랫부분. 만약에 제가 다른 거다 몰라요. 90도를 정확하게 돌리고 싶은데 몰라. 그러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90에서 딱 멈추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구멍이 뚫린 박스를 만들 수 있는데 3D Max는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네, 겹쳐 있지 않아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내 눈으로 정확해. 네, 이렇게 정확하게 모서리를 맞춰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유, 좋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초보로서 볼수 있는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셨다면 정확하게 잘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방식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물체를 보는 눈. 네, 이 물체는 박스로 만들 수 있다. 이 물체도 박스로 만들면 된다. 얘도 그냥 박스네. 이런 거죠. 얘도 그냥 박스네. 얘도 그냥 박스 여러 개네. 얘도 그냥 박스인데 위에만 뚫려 있네.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박스인데 구멍이 뚫려 있네. 건축물도 정말 쉽죠, 그러면. 박스인데 위에만 이렇게 올려졌네.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네요. 네, 화장지를 굴뚝에서 뽑아내고 있는 이 친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어디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어디를? 여기 밑에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야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해서 위로 올리면 이 모양이 되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랫면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추가해 놓고 박스가 완성됐죠? 이렇게요. Editable Poly로 컨버팅 합니다. Editable Poly. 위에 있는 선을 하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2번 키, Edge 선택을 하시고 위에 걸 잡아서 Z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박스다. 얘는 스플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박스야. 박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둥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얘가 아니군요.
탑에서 해야죠. 위에서 보고 굴뚝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에 튀어나올 때까지 그냥 올리면 되지. 그죠? 선도 없애고. 저희는 지금 이러면 됩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정확한 게 아니라 물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박스로 두 개를 겹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렌더링을 했을 때 면이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형태가 틀린 게 겹쳐져서 이 형태만 튀어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박스가 두개 겹쳐 있을 때. 이동해서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같은 면이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렌더링에 문제가 생기지만 같은 면이 겹쳐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떤 면을 지나고 있을 때는 잘된 겁니다. 예. 박스 모델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점. 박스 모델링을 할 때, 복사할 때 면은 겹치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그냥 통과하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될 것들. 네, 그런 겁니다. 뭐, 첫 시간이라서 더 하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스를 보는 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그냥 기본적인 박스이기 때문에 박스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면을 선택할 거냐, 에디테이블 폴리의 선택,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시 눌렀더니 꺼진다. 그죠? 엣지를 하나 둘 선택해서 위로 올렸더니 지붕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